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다행히 추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었죠.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에 머물렀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까지 더해져서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는 낮아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을 보시면 현재 전국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충청도와 호남 지역, 제주도에는 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로 인해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지방과 제주도만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의 해안가를 따라서는 메마른 날씨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강릉 영하 2도, 부산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특히 서울은 오늘보다 4도 가까이나 떨어지는 등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8도 사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곳에 따라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해 강원도의 내륙지방과 충북 내륙지방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각별히 시설물 동파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에는 내일 늦은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